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튜디오 데이드림에서 제작되는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름은 펫박스 커스텀 V7.2. 참 뭐랄까 이 버전이 맞나봐요. 7.2입니다. 7.2. 스튜디오 데이드림을 대표하는 롱셀러 제품으로 제작된 펫박스를 보다 다루기 쉽고 진공관 사운드에 충실한 밸런스를 갖도록 회로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펫박스 커스텀으로 재탄생되었다라고 하네요. 외부 조작부는 이전 제품과 동일하지만 사운드 스타일과 톤 스택의 조작감은 크게 진화였다라고 합니다. 진공관과 트랜스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작고 가벼워 페달보드에 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작은 외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진공관 앰프에 육박하는 사운드를 완성하는 페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이펙터들이 호불호가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 어떻게 보면 좀 제 취향입니다. 이 납작하고 짧고 옆으로 긴. 이게 또 이 페달보드를 짤 때 테트리스를 할 때 이런 페달들 참 그렇죠. 유용하거든요. 가장 밑으로 뺐을 때 또 자리를 아주 좀 좋게 내줄 수 있는 페달이죠. 그리고 이게 다른 계열이 아니라 이제 프리라든지 드라이브 계열 페달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자주 쓰는 페달이거든요. 밑에다 착 붙이면 그만큼 또 편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볼륨, 클린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채널 2 볼륨, 채널 2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채널 2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채널 2의 고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합니다. 베이스, 채널 2의 저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합니다. 하이 게인, 채널 2의 게인에 추가할 수 있는 스위치가 내부 회로 기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널 셀렉트 스위치, 클린 채널과 채널 2를 선택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페달을 온오프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페달이고요. 이 메인, 그러니까 클린 채널에는 노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노브들은 다 채널 2에서 활성화가 되는 노브들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생 볼륨 되게 소리 재밌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 약간 죄송해요.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좀 웃깁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도 서양권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약간 정제가 덜 된 듯한 두텁고 이렇게 뭔가 힘 있고 이런 느낌이랑 확실히 이게 일본 브랜드라는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쓱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서 역시나 여기서도 이 재패니스 뮤지션들의 취향과 그런 사운드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 상태에서 채널을 변경을 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제가 이 저도 사람인 줄아 사운드를 들으면서 자꾸 미스치로나 크루리 같은 밴드의 사운드가 연상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겠죠. 일종의 편견인데 이 라인, 그러니까 솔로 연주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스트로크를 했을 때, 스트럼 연주를 했을 때 그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이 일본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제가 굳이 해답을 찾자면 노이즈가 없어요. 노이즈가 현격기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독특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깔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충분한 이런 게인 양이 연출이 되면서도 이 노이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해상도의 TV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실제로 이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호불호는 갈릴 것 같아요. 호불호는 갈리지만 이런 사운드를 정말 좋아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이런 페달도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깔끔한 사운드,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하게 이 게인을 올려주는 페달을 원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 풀게인 좀 궁금하네요. 네. 5150이 생각나죠? 근데 그 당시의 사운드를 지금의 고해상도로 리마스터한 듯한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사실 네. 트랩을 살짝 올리면 5150이에요. 네,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험버커였으면 토 5150처럼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치면서 아까 그 게인의 질감을 보고 제가 왜 풀게인 사운드가 듣고 싶다고 했냐면 이 5150에서 나오는 그 되게 공격적이고 까칠한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살짝 EQ랑 잡아보자고 이제 풀게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그런 소리가 나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세팅을 해도 선을 넘지는 않아요. 선을 넘지는 않아서 물론 이 나는 정말 속된 말로 미친놈처럼 그냥 한번 확 밀어붙이고 싶어 이런 느낌은 연출이 되지는 않지만은
초보자부터 프로 세션 연주자들이 사용을 할 때도 큰 리스크 없이 양질의 사운드를 딱 뽑아서 연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네. 좀 유니크하면서 매력적인 페달이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음도 한번 네. 높여서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마지막에 이 누노 베텐커트를 연주를 해주셨는데 익스트림을 연주를 해주셨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잘 맞냐면 이 미스터 빅, 폴 길버트라든지 누노 베텐커트처럼 테크닉 위주, 그러니까 굉장히 현란한 연주를 하면서도 이 군더더기 없이 딱딱 박아줘야 될 때만 박아주는 스타일의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그리고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모든 이펙터들이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충분한 엣지가 살아있는 하이가 연출이 되면서도 귀가 아프지 않다라는 네.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펫박스 커스텀 V7.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일본산 5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얘 쓰면서 그냥 계속 5150적인 사운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네일런 그 곡을 들어보면 게인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맞아요, 게인이 맞아요, 별로 맞아요. 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사운드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공연 같은 거 보면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하이 게인 기타도 훨씬 더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녹음 버전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오리지널 앨범 버전 들어보시면 게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게 또 어디서 느껴지냐면 뭐 전혀 다른 괴의 뮤지션이지만 건젠로지스 앨범을 들어보면 게인이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테인이 짧아요. 네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쳤을 때 어택으로 강하게 들리는 거고 이제 더블링이 많이 돼서 그게 힘 있게 들리는 거지. 뭐 땅 음 하나 쳤는데 이렇게 그게 예를 들면 뭐 스티브 바이라든가 뭐 예전에 뭐 우리가 뭐 그런 막 게인을 길게 쳐서 뺐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감칠맛 있게 나오기 위해서 게인도 그러니까 서스테인 양이 그 정도로 가진 않는데 얘가 딱 그런 페달인 것 같고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손맛을 중요시하는 기타리스트한테 되게 좀 좋은 페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사운드. 뭐랄까 이런 드라이브 페달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한주평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운드를 듣는 내내 정말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오셔서 진짜 사운드를 들어보셔야지만 저에게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연주자가 필요로 하는 사운드를 정말 잘 담아낸 페달인 거는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 뭐랄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듯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고 되려 나는 정말 드라이브지만 깔끔하고 내가 연출하는 사운드를 정말 제대로 전달해주는 드라이브 페달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역시나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오늘로써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 네, 이펙터들을 한번 싹 훑어봤고요.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브랜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클론 센타우로 기반으로 제작됐던 KCM-OD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사운드를 굉장히 충실하게 복원을 한 페달들이었다면 이 레이와 펫박스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이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페달들이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